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우리식 우리의 힘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삼강축산농장의 근로자들이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훌륭히 일떠선 문화주택들은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적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마련된 행복의 터전입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김철우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용철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뜻깊은 살림집 입사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새집들이의 흥겨운 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춤판이 펼쳐져 흥성이는 속에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새집들을 받아는 근로자들은 어머니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살림집들을 알뜰히 거두며 축산물 생산을 덩들여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과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설명절을 맞으며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모란봉 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소곡 솔루난 내려라, 관현악 우리의 국기, 뉴성독창 저국과 나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강국의 내일을 앞당겨가는 우리 인민의 희열과 낭만을 환희로운 음악 소송 속에 펼쳐보였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청명 요부를 대르리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철 속의 맹세와 위대한 당의 손길 아래 농촌진흥의 휘황한 새시대가 도래한 내조국의 약동하는 기상과 숨결을 세련되고 풍만한 예술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관현악 청산벌의 풍년이 왔네, 어머니 당에 드리는 노래 등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양교회곡장에서는 국립교회단과 국립민족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민족적 정서와 향취가 넘치는 여러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나날이 강대해지고 번영하는 내조국의 눈부신 모습을 기백 있는 교회 동적과 작품들에 담아 훌륭한 예술적 형상으로 펼쳐보였습니다. 어로동당 시대와 더불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할 사회주의의 밝은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며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새겨 함께하는 공연은 설명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기쁨을 더해줬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한 수도의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종소 생활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수많은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로 풍성이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전국 학생 선행들의 연띄우기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명절을 계기로 진행하게 되는 전국 학생 선행들의 이 연띄우기 경기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이 80여 명의 우수한 학생 선행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연띄우기 경기에서는 연 만들기 경기, 연 높이 띄우기 경기, 그리고 연 재주 겨루기 경기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연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이런 지식을 더 활용하게 되고 연두를 서로 날리면서 승부를 겨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서로 돕고 이끄는 이런 마음, 우리의 것이 이 제일이라는 이런 마음을 간직하는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평양시 학생 선생들의 다채로운 예술 소품 공연과 민속놀이도 진행됐습니다.
줄넘기와 제기차기를 비롯해서 학생 소년들이 펼치는 흥겨운 민속놀이들은 솔명절의 홍치를 돋구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허설을 이루었습니다. 서로서로 더 좋은 내일을 축복하며 커다란 환희 속에 설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기쁨은 아름다운 수도의 밤과 함께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훌륭히 꾸려진 우리 개선 청년공원으로는 올해 들어와서도 매일과 같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명절을 맞으면서 아침부터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황홀한 불장식을 해놓으니까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유기대들이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강아탑 해전군의 단성비행차 유기대들이 우리 그 청년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야간 봉사가 기본인 것만큼 우리 종문 축포 등을 비롯해서 유기대 불장식들 그다음에 국강아탑 주변에 이제 별달 등을 비롯해서 이제 명절을 맞으면서 불야경을 이채롭게 해놓았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 것만큼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모든 유기들을 다 타볼 수 있게끔 봉사성을 최대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간판의 풍치를 도해주며 빙상관 주변에 특색 있게 꾸려진 야외 빙상장으로도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야외 빙상장으로는 오르물을 지치고 싶어하는 손님들의 수가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아도 설명절을 맞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는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른판을 달리면서 기계 동작을 펼쳐 보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힘든 줄 모르고 스케트 타기를 연습하는 손님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 야외 빙상장의 이채로운 풍경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케트 타기에 여념이 없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기쁨과 낭만에 넘치는 모습은 수도의 설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궈줬습니다. 각지의 인민들도 설명절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평성 학생 소년 궁전 앞마당과 평성 초등 중등학원 체육관을 비롯한 평성시 안의 곳곳에서는 학생 소년들과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한 해주시의 거리들에서도 더 활짝 꽃피어날 행복한 내일을 확신하며 기쁨과 낭만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황해남도 예술극장에서는 경축 공연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민족의 전엄과 기계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제에 대한 우리인민의 담없는 경모심을 다채로운 정목들에 담아 잘 펼쳐보였습니다. 위대한 당중왕이 펼친 부흥번영의 활로 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의 힘찬 보물을 내짚은 영광 넘친 요정에서 설명절을 맞이한 청진시 인민들도 크나큰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 있었습니다. 민속놀이 경기에 참가한 학생 소년들의 얼굴마다 이는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세상에 부름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긍지와 기쁨이 한껏 오려 있었습니다. 개성광장에서도 시안의 학생 소년들의 다채로운 민속유인 놀이들이 진행됐습니다. 학생 소년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문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 속에서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나라의 요군으로 자라는 행복과 기쁨으로 설레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이 5일 기자회견에서 수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습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이 그무슨 보복을 운운하며 수리아와 이라크 경내의 대상물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서 대변인은 이를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락인 규탄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동지역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고 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 정세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에서 계속되는 무장 분쟁으로 피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해 4월 무장분쟁이 시작된 이래 고향을 떠나 각지를 돌아다니는 피난민 수가 1,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들의 다수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남부 지역에서 최근 폭우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의 여러 지역에서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5일 현재 사망자 수가 2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2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약 8만 5천 명이 소개되는 등 도합 81만 2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겨울철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풍과 강설 등의 영향으로 4일 현재 79만여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벤투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수경 재배에 의한 남새와 과일, 농작물 생산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 수경 원실 농장에서는 무토양 재배 방법으로 참외 생산에서 높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참외 재배 공정을 보면 용량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해면 기질의 참외 씨를 파종해서 한 주일 동안 모를 자리온 다음 기본 재배 구역에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참외 재배에서 중요한 공정은 가지를 많이 치는 특성에 맞게 끈으로 가지를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외 재배를 시작해서 넉 달 후에는 수확할 수 있는데 한 그루에 수십 알의 참외가 달린다고 합니다. 참외는 수확 후 10일 정도 지난 다음 보고야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참외는 보관 조건에 따라 익음도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보관할 때의 온도를 20 내지 24도씨로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능률 높은 농기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밭에 비워놓은 풀들을 곧어들이는 농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해당한 풀밭의 지형 조건에 맞게 작업 너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의 뒷부분에 설치된 바퀴 모양의 갈퀴들은 비워놓은 풀의 두께에 따라서 그 높이를 조절해서 풀을 깨끗이 곧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밭에 액체 고름을 분무해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탕크 안에 저장된 액체 고름을 분무관을 통해서 땅에 뿌려주는데 작업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계에 설치된 분무대의 길이는 36m라고 합니다. 이 기계를 도입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면적의 밭에 고름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토지 관리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량강도, 함경북도와 라선시, 개성시에서 개였다가 오전과 오후 사이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서 이 평년보다 높았지만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서 어제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와 밤 사이 황해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대용단 지방으로서 영하 24도 정도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오르면서 날씨는 며칠간 푸근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서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라손시부터 함경북도 명천군까지의 가까운 바다를 제외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상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